마이크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마이크는 대체로 가격과 성능이 비례한다. 이왕 구하는 거 좋은 마이크를 선택하는 게 2중 3중 지출을 막습니다. 영상은 특별하게 퀄리티가 중요한 컨텐츠가 아니라면, 그리고 상업용으로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굳이 고가의 카메라가 아니어도 됩니다. 스마트폰 혹은 소형 카메라만으로도 영상의 내용은 충분히 전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액션캠으로 촬영해 보신 분들이라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야외에서는 바람소리 때문에, 그리고 외부 소음이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내 목소리 전달을 방해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상관없이 기기와 내가 멀어지는 상황에서는 소리의 전달력이 떨어지죠.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종종 보셨을 거예요. 어떤 영상에서는 소리가 너무 작거나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공간이 너무 울린다거나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녹음 퀄리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 초반에 소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핀마이크를 구했었어요. 그때는 핀마이크만으로도 충분했었습니다. 핀마이크 해봐야 뭐 2-3만원 정도면 괜찮은 거 구할 수 있으니까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세팅할 수가 있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이 정도 거리에서 촬영하기에도 좋고 내레이션 더빙하기에도 좋고 가성비가 아주 훌륭하죠. 근데 조금이라도 활동성이 있는 촬영에서는 유선이 굉장히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핀마이크 다음에는 샷건 마이크를 선호했어요. 일단 선에서 자유로워지니까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특히 샷건 마이크 중에서도 전원이 들어가지 않는 거를 사용했습니다. 촬영 어느 정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원 관리해주는 것도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실수로 마이크 전원 안 키면 다시 촬영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촬영본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플러그인 파워로 작동할 수 있는 샷건 마이크를 몇 가지 사용해보고 리뷰도 해봤는데, 아무리 샷건 마이크라도 거리에서 멀어지면 수음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요즘 제가 중요한 촬영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마이크는 무선 마이크예요. 전원 관리는 번거롭긴 하지만 시끄러운 현장 상황에서도 또렷하게 내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고, 특히 인터뷰할 때 유용했어요. 제 채널에서 인터뷰를 생각보다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제 본업 중에 하나가 강의이기 때문에 강의할 때도 카메라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선 무선 마이크로 녹음을 해야 강의 내용을 잘 녹음할 수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특히 편의성이 굉장히 좋아진 보급형 무선 마이크가 많이 나왔습니다. 잘 모르는 브랜드에서도 저렴하게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알만한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로데, 제나이저, 홀리랜드, 사라무니, 보야, 촬영 장비로 유명한 브랜드에서는 다 무선 마이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코미카라는 브랜드에서 아주 신박하고 참신한 마이크가 나왔습니다. 바로 코미카 VM30이라는 지향성 샷건 무선 마이크입니다. 이게 출시했을 때부터 다른 유튜버들의 리뷰들을 관심있게 지켜본 제품이에요. 너무 궁금하고 마음에 드는데 바로 지르지 못했던 건 제가 올해 카메라를 너무 많이 질렀습니다. 캐논 파워샷 V10, DJI 오즈모 액션 4도 두 대를 구매했고요. S23 울트라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DJI 오즈모 포켓 3 크리에이터 콤보까지. 올해 풍년이에요. 카메라 풍년. 되게 좋은 카메라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또 관심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더 이상은 못 지르겠어. 지금까지 지른 것만 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행히 와이프도 만족을 해서 제 등짝은 멀쩡합니다. 제가 요새 관심 있는 마이크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로데 와이어리스 프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이 코미카 VM30입니다. 문제는 로데 와이어리스 프로도 아직 국내 정발 전인데 5-60만원대 할 거고, 코미카 VM30도 20만원대 정도인데 카메라를 여러 대 지른 상태에서 유튜브로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 더 이상은 막 지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뜻밖의 유쾌한 생각에서 제안이 와서 이렇게 좋은 마이크를 소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출시 때부터 관심 있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왜 좋은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샷건 마이크의 형태이지만 무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덕분에 편의성이 아주 좋아요. 지금까지 계속 이 VM30으로 녹음 중이었습니다.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죠? 기능적인 부분은 다른 유튜버들이 상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특징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이크를 사용하면 보정을 잘 안 해요. 생 날 것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녹음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날 것 그대로를 들어보시면서 보정을 할 필요가 없는 마이크라면 충분히 판단이 되겠죠. 우선 VM30은 샷건 마이크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진짜 편한 게 카메라와 VM30이 연결된 상태에서 카메라의 전원이 켜지면 VM30도 같이 자동으로 켜지고, 카메라를 끄면 VM30도 자동으로 꺼집니다. 원래 이 정도 사양의 샷건 마이크는 카메라도 켜고 마이크도 따로 켜줘야 돼요. 바쁜 현장에서 실수로 까먹고 무선 마이크 전원 안 킨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관리가 엄청 신경이 쓰이는데 자동으로 켜지는 플러그앤플레이 덕분에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샷건 마이크 모드로 사용하게 됐을 때 안전모드 기능이 있습니다. 마이크 상단 버튼 중에 세이프티 버튼이 있어요. 짧게 누르면 75Hz, 150Hz 고주파 부스트를 조절할 수가 있고, 길게 누르면
세이프티 모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6dB 레벨로 낮게 자동 백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피크를 치거나 클리핑 현상이 있을 정도로 개인 설정을 잘못했다면 낮게 들어간 백업 녹음분으로 편집할 때 적당하게 조절하면 돼요. 샷건 모드 이외에 이 마이크의 핵심이죠. 지금처럼 무선으로 활용했을 때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이 무선 기능 덕분에 인터뷰 마이크로도 활용하기 좋고 무선 붐 마이크로도 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기존의 샷건 마이크 사용할 때는 긴 연장 케이블을 추가 구매해서 필요할 때마다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선이 길면 길수록 많이 거추장스럽고 불편해요. 이번에 촬영할 일이 있었는데 때마침 그날의 VM30이 왔어요. 그래서 덕분에 바로 무선 붐 마이크로 사용해봤는데요. 일단 촬영 세팅이 너무 간편했습니다. 카메라에 코미카 VM30을 수신기를 달았고요. 슉. 무선으로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연결해서 우리가 지금 녹화를 할 겁니다. 리안이도 같이 말할 거지? 이 소리가 계속 들어갈 것 같아. 어. 맞춰보고 그럼. 지금은 무선이 아닌 샷건 마이크로 직접 연결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안이 리뷰하고 있어? 리안이가 뷰티 상품을 지금 리뷰하고 있어요. 이거 뭐 좋은 거야? 샷건 마이크로 연결했을 때에는 약 50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고 무선 마이크로 연결했을 때는 수신기 마이크 본체 각각 7시간씩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무선이기 때문에 좋은 점이 정말 많아요. 다른 분들 보면 미러리스 크롭바디나 풀프레임 카메라와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을 여러 봤는데요. 그렇게 사용해도 좋지만 VM30의 활용도가 너무 좋아서 특히 DJI 액션 4, DJI 포켓 3와 함께 사용하기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이크하고 소형 카메라하고 같이 리뷰하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이크를 소형 카메라와 같이 사용했을 때 어떤 점이 좋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냥 샷건 마이크 용도로는 소형 카메라와 함께 장착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셋업이 됩니다. 왜냐하면 VM30의 디자인이 눈에 띌 만큼 크고 아름답기 때문이죠. 소형 카메라보다 더 커요. 그래서 저는 VM30은 소형 카메라와 함께 사용할 때의 무선 마이크로서 더욱 가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VM30은 스마트폰 그리고 카메라 연결뿐만 아니라 C타입 포트를 활용해서 컴퓨터, 노트북 등 다양한 기기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2C 젠더를 활용한다면 VM30 수신기를 DJI 액션 4나 포켓 3와 직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DJI 액션 4와 포켓 3 자체가 C타입 포트로 외장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VM30의 수신기가 상당히 가벼워서 이렇게 장착하기 좋아요. 지금은 포켓 3에 VM30을 무선으로 연결해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액션 4에 VM30을 무선으로 연결해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 녹음 잘 될 거예요. 대신에 이 채널은 아니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 하지만 이 VM30 마이크 부피가 커서 계속 이렇게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카메라도 들고 다녀야 하는데 마이크까지 들면 손도 부족하고.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런 장비를 같이 사용하면 마이크를 항상 몸에 달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양새가 조금 눈에 띄긴 하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음질로 녹음하고 싶다면 감수해야죠. 인터뷰할 때는 이 장비 자체가 마그네틱으로 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하고 다시 내가 얘기하고 다시 혼자 다닐 때 는 장착을 하고 나를 찍으면서 다니면 되겠죠. 실내에서는 폼 윈드 스크린을 활용하면 되고 야외에서는 퍼 윈드 스크린까지 함께 장착하면 바람 소리도 막아줄 수가 있죠. 되게 편한데 부끄러움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제가 왜 DJI 액션 4와 DJI 포켓 3와 함께 사용하기 좋다고 했냐면 이 DJI 카메라들은 외장 마이크를 연결했을 때 설정에 들어가서 마이크 개인 조절을 일일이 해야 하는 점이 매우 번거롭습니다. VM30은 마이크 본체 뒷부분에 노브가 있어요. 이 노브로 정밀하게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촬영할 때마다 소형 카메라들은 중간중간 설정을 만져주는 게 굉장히 귀찮아요. 굳이 설정에 들어가지 않아도 마이크 본체만으로 개인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은 아주 편리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기보다 저는 아이패드에서 호환이 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C2C 케이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연결하자마자 전원이 켜졌고요. 지금은 아이패드 프로에서 루마 퓨전 앱을 켜서 보이스오버 기능으로 내레이션 더빙을 하는 중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제품은 좋은 점이 있으면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 VM30도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제품이지만 샷건 모드일 때는 카메라에 연결해주기만 해도 전원을 켰을 때 자동으로 같이 켜지잖아요. 근데 무선 모드일 때는 전원 온오프를 따로 해줘야 합니다. 적어도 수신기만큼이라도 장착했을 때 켜질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같아요. 그리고 무선 상태에서는 안전 모드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무선 마이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송신기만으로 자체 녹음이 되냐 안 되냐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자체적으로 녹음할 수 있는 기능까지 들어갔다면 정말 더욱 완벽한 제품이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 다음으로 시리즈가 나온다면 자체 녹음 기능이 있게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같은 회사 제품인 코미카의 붐맥스 D 프로 무선 마이크는 자체 녹음이 가능하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선택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부분은 케이스가 있어서 정말 좋거든요. 노브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노브가 쉽게 돌아가는 구조여서 확인을 잘 못하면 원하는 볼륨으로 소리가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미리 잘 체크해야 되는 건데 제가 워낙 놓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건데 1채널만 있는 것도 약간 아쉬워요. 제가 무선 마이크를 여러 개 사용해 봤을 때 1채널보다 2채널이 훨씬 활용도가 높았어요. 인터뷰할 때도 하나는 나한테 달아놓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한테 쥐어주고 그냥 인터뷰하면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 얘기하고 상대방 얘기 듣고 나 얘기하고 상대방 얘기 듣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죠. 인터뷰 말고도 하나는 내 목소리를 녹음하고 다른 하나는 내가 요리를 하고 있다거나 요리하고 있는 소리, 그림 그리고 있을 때 그림 그리는 소리, 내 목소리뿐만 아니라 같이 녹음하고 싶은 소리를 동시 녹음하기 좋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리즈는 송신기가 추가되거나 샷건이 한 대 더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샷건이 두 대 있으면 싼 건 좀... 근데 이거는 아쉽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 마이크 한 대로 좀 더 폭넓게 고품질로 녹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명, 세 명에서 같이 녹음을 해도 되더라고요. 여러 명이 있어도 이렇게 한 대 중간에 놓고서 같이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붐마이크처럼 거치대 두고서 위에다가 이렇게 세워서 여러 명이 앉아서 같이 얘기해도 충분히 사용할 만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자면 유쾌한 생각에서 판매하고 있는 VM30의 가격은 249,000원이에요. 20-30만원대의 보급형 마이크가 동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데 손에 꼽는 무선 마이크들보다도 좀 더 고퀄리티로 녹음할 수 있는 새로운 타입의 샷건 무선 마이크입니다. 요즘에 워낙 저가형 마이크들이 많아서 가격이 저렴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무선 기능과 고퀄리티 녹음 성능에 비하면 저는 오히려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유튜브 막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가격이 비싸다고 볼 수 있는데 제 경험상 마이크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다 사보니까 결국 비싸도 남들이 많이 쓰고 좋다는 건 다 이유가 있더라. 코미카 VM30도 바로 그렇습니다. 샷건 마이크로서 그리고 무선 마이크로서 둘 다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이왕 마이크를 구할 거라면 좋은 거 사세요. 저도 이제 촬영을 할 때 VM30으로 구성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샷건 마이크 몇 개는 정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VM30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추가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